오늘은 교회 안에 최고의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이 많이 있습니다. 잃었던 건강을 회복하기도 하고 가난했던 사람이 부유하게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신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교회 출석만 해도 얻어지는 이런 세상의 복들은 모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가장 귀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고귀한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기뻐하며 이 나그네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영생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떻게 하면은 오늘 교회 안에서 받는 여러 가지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생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 중에 관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했지만 정작 예수님을 만나본 결과 무언가 허전하고 그리고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은 니고데모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사옵나이까 하고 질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하지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무지했던 니고데모에게 정말 갈증을 풀어주는 귀한 대답을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는데 이 표적보다 더 귀한 것은 제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의 확신인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하게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네가 그동안 교회 생활을 많이 했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 축복 저런 축복 다 경험했지만 네가 하늘나라를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것은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두 번 태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또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다시 출세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얻는 가장 큰 복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 그럼 물은 뭐고 성령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성령이 누구일지도 모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도 못합니다. 한 기록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럼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또 물은 무엇입니까? 아, 물은 목욕탕 가서 몸을 씻을 때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그리고 그 물로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물을 마십니다. 그 물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물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로 세차를 합니다. 물로 우리 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물 없이는 한 하루도 유지가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커피나 인스턴트 음료가 좋다고 하지만은 내추럴 워러, 즉 생수를 먹지 않으면 우리는 갈증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시원한 생수를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의 고마움을 느낍니다. 물처럼 좋은 곳이 없습니다. 물은 흔하게 되지만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귀중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로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얻는 복을 다 누리고 지녔을지라도 하늘나라에 들어간 것만은 물과 성령님이 아니면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네가 이해할 수 없어도 교회에서 주는 축복은 이것이다. 교회에서 받는 최고의 복은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복이다. 그런데 내가 반드시 물로 거듭나야 된다. 주여, 저는 언제나 목욕을 하나이다. 그리고 물을 마시고 삽니다. 그리고 깊은 데서 야곱의 우물물에서 길어내린 그 생수를 먹으면서 우리가 삽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선생같이 많은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도 알고 고난주일도 압니다. 감사도 알고 모든 것을 다 압니다. 하지만 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은 가장 인생의 기본적인 것으로서 우리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수가성에서 정오에 물을 빚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 우물물을 딛지 않아도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얻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은 이 땅의 내추럴 워러로 육신의 물로 생명을 유지하지만 영원한 생명과 축복의 물은 오직 예수님만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인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도 유대인의 관원이요 신앙인 중에 신앙인이었지만 바로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을 몰랐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장본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이들이 오늘 종려주일 나와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이요 아멘. 하면서 찬성하고 환영했던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이런 복 저런 복은 다 우리가 죽음으로써 끝나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복은 영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 복을 교회 안에서 받는 그리고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실 인생은 가장 어렵고 긴장된 순간이 장례식 날짜입니다. 누구나 다 한 번은 그 시간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슬퍼하고 그리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천국으로 이민 간다는 확신과 그리고 유가족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가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예수님을 평소에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에 따라서 판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 관에 흰천의 십자가를 두는 천을 덮었을지라도 성경책을 넣었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천군 천사가 대동하며 천국의 화려한 진주문이 있는 황금 도성의 길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평소에 그렇게 사모하고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던 예수님을 먼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앞서갔던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부친과 선조들을 믿음의 조상들을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축복의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여인이 말했습니다. 주여 다시는 물길로 오지도 말게 하시고 나라의 공 영원히 갈증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러라. 아멘. 내가 그러라.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중대한 인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물동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뛰어나가 바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오늘 니고데모는 밤중에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교회 안에서 많은 축복을 누려도 우리는 여전히 밤이기 때문입니다.
흑암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주는 모든 유익을 얻었을지라도 영생의 복을 주시는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은 영적인 밤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는 감사하게도 예수님과 이전에게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결론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니고데모와 만나고 대화한 마지막 결론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단순한 어린아이처럼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릴 때 우리는 영생의 복을 얻게 됩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의 신이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육신을 생각하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생각하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일단은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철치 멤버가 됩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은 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교회를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도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믿음으로 부여잡고 나갈 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얻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체험될 것입니다.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져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이 땅에서 안 되는 저주뿐 아니라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두꺼운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 나가고 우리는 당당하게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됐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누구의 힘을 빌려서 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풍진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이 와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깨끗하게 씻길 때 성령님이 그 거룩한 곳에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그 물이 영혼의 모든 죄악을 씻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전능자의 복으로 입혀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만 장군은 어깨에 견장이 번쩍번쩍 빛나고 아람의 이인자였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보니까 죄로 썩어진 문둥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그 마음은 언제나 허전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대비했지만 죽음은 시시각각으로 그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작은 계집을 통해서 요단 강물에 들어간 결과 그의 몸을 여상하여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여 졌더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요단강 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물에 들어가 온몸을 적실 때 우린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온몸을 그 십자가 피에 담글 때 우리는 여상아의 인생의 새로운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육적인 물이 아니라 영적으로 끊임없이 교회에서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물은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려 스며나오는데 이 물이 동으로 서로 굽이치면서 가는 곳마다 생물이 소성하고 그리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제대로 이 물을 마시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은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고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 들어왔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에 생수가 되어 주신다면 그 물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여러분의 마음 구석구석 생각을 흘러가면서 죽었던 것을 다 살려낼 것입니다. 미움이 있던 곳에 용서를 주게 될 것이고 막혔던 가난이 뚫려 부유하게 될 것이고 행복했지 못했던 생애가 예수님의 금물로 말미암아 단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엥게디로부터 에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며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입에 시들지 않냐며 실과가 끊이지 않냐며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며 그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 흐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의 죽은 모습 나의 백그라운드를 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영생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주인공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물에 만족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그 생물로 여름에 정말 갈증이 해소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세상을 정복하는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